이제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브랜드 이케아에서 가장 저렴한 가구 중 하나인 마리우스. 이 스툴의 일본 가격은 799엔, 한국에선 단돈 7,000원입니다. 그런데 마리우스와 똑같은 모양인데 이 마크가 들어간 요 녀석은 44,000엔? 40만원이요? 심지어 리셀 가격은 14만엔? 이런 씨... 현 시점 패션과 연관된 산업계 전반에 걸쳐 가장 핫한 인물들을 꼽으라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이 사람이 또 빠질 수 없습니다. 바로 일본 스트릿 패션계의 대부, 그리고 넣었다 하면 가격이 몇 배로 뛰는 이 번개 마크의 주인, 프라그먼트 디자인의 후지와라 히로시죠. 대부라고 하니 좀 올드한 느낌인데요. 그의 입김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브랜드가 이만큼이나 되니 대부라고 해도 되겠죠? 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GD 옆에 찍힌 어떤 아저씨 정도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패션, 자파, 인테리어, 자동차까지 손을 대던 그가 올해는 처음으로 가구를 만들었는데요. 그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아니 뭔 소파도 아니고 스툴치고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가격이지만 발매와 동시에 두말할 것 없이 완판으로 출시 이후 리셀 시장에서는 바로 2배 이상에 풀렸습니다. 패션에 큰 관심이 없는 저 또한 번개 로고 하나로 신발이 컴퓨터나 중고차 수준의 가격이 되는 것을 보고 다소 의문이었는데요. 하지만 평소 관심있게 지켜보던 가구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접하고 나니 그가 단지 아무것도 연구하지 않은 채 번개 로고만 갖다 대는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 그 외에도 이 의자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와 협업해온 후지와라 히로시. 다양함도 다양함이지만 나이키, 스타벅스, 루이비통, 불가리, 마세라티, 트래비스 스캇, 피카츄 등 이미 상당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이름들인데요. 이 스툴도 그렇습니다. 다수에겐 생소할 수 있지만 북유럽 인테리어 하면 세 손가락 안에 바로 나오는 브랜드 프리츠 한센이죠. 그리고 이 스툴의 원형은 1954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도 프리츠 한센의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닷 스툴이라는 제품으로 사실은 원래 가격 또한 4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번 콜라보는 무려 프리츠 한센의 창립 150주년을 기념하여 성사된 프로젝트죠. 덴마크의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는 도대체 왜 프라그먼트와 후지와라 히로시를 선택했을까요? 또 설명해서 죄송하지만 그는 마치 도장깨기 하듯이 라이프스타일의 모든 영역으로 콜라보 범위를 넓히고 있죠. 이 스툴의 오리지널 디자이너 또한 같은 행보를 보인 인물입니다. 20세기 북유럽 디자인의 거장이자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한 아르네 야콥센이라는 사람이죠. 한쪽은 스트릿 문화에 한쪽은 북유럽 감성이라 전혀 겹치지 않을 것 같은 두 인물이지만 둘 사이엔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후지와라 히로시는 어렸을 적 미국을 방문해 힙합 문화에 큰 영향을 받았고 일찍이 미국의 스트릿씬과 큰 교류를 해왔으며 그 자신도 힙합 아티스트, DJ로 활동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작업물에 힙한 감성이 항상 자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아르네 야콥센 또한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며 영향을 받았고 특히 그의 무수한 가구 컬렉션에 큰 영감을 준 것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에서 전쟁용 부목을 만들던 기술로 태어난 최초의 가구, 임스 부부의 합판이자입니다. 닷 스툴 또한 그 영향을 받은 직후에 탄생했죠. 둘 다 어떠한 업적에 기반해 미국이라는 소스가 강하게 묻어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점 또한 비슷하죠.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정말 다방면으로 작업했다는 것입니다. 후지와라 히로시가 음악을 넘어 전방위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해왔다는 것은 이 영상에서만 지금 다섯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건축가로 활동했던 아르네 야콥센 또한 건축을 넘어 자동차, 서체, 조명, 의자, 소파, 책상, 숟가락, 포크, 나이프, 문손잡이, 해변가, 등대, 조경, 조경용 연못에 넣을 물고기 어종까지 직접 골라 마을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모든 물건들이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혹은 재미있는 모습으로 세계관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후지와라 히로시의 프라그먼트가 보이는 행보와 카테고리는 달라도 결이 같음은 부정할 수 없죠. 이제 왜 이케아가 아닌 프리츠 한센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프리츠 한센의 수많은 의자 중에서 하필이면 이 닷 스툴을 골랐을까요? 이만한 스툴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후지와라 히로시의 콜라보 스타일은 형태에 큰 변화가 있지도 않으며 디테일을 알아내기 위한 어려운 해석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플한 형태에 그가 지닌 감각을 바탕으로 조금의 MSG만 추가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절묘하게 아주 묵직해지는 그야말로 귀신 같은 감각을 선보이죠. 그리고 이 닷 스툴은 아르텍의 스툴 60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툴이라는 형태의 원조격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오래되었으며 등받이가 없는 만큼 아르네 야콥센의 의자 중 가장 심플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20세기의 북유럽을 대표하는 모더니즘 건축가의 의자답죠. 애초에 이케아에서 유사한 외형의 7,000원짜리 스툴을 팔고 있음에도 40만원대에 팔아도 전혀 문제없는 브랜드라는 뜻입니다. 왜냐고요? 다르니까요. 그리고 팔리니까요. 자신과 유사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 만든 가구인데다 해석이 필요 없이 심플하지만 타임리스한 형태? 여러분은 모두 어떤 신발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후지와라 히로시의 프라그먼트가 흥미를 보이지 않을 수 없겠죠? 4개의 철제 다리와 원형 합판으로 이루어진 이 스툴은
프라그먼트와 만나 특별히 누벅 가죽을 입었으며 레이저 각인으로 양측의 브랜드 네임이 새겨져 있습니다. 로고 플레이나 레이저 각인은 사실 가구 분야에선 딱히 안 하는 시도이긴 한데요. 가격이 수백 혹은 수천에 달하는 의자도 로고나 브랜드 네임을 겉으로 자랑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케아조차 잘 보이는 곳에 이케아라고 써놓지는 않죠. 패션과 다르게 로고를 드러내 값어치를 올릴 수 있는 분야가 전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런 북유럽의 명품 가구에서 이런 시도를 했다. 이 점에서도 두 브랜드의 상호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존 업계가 하지 않던 것, 그것이 바로 프라그먼트가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이죠. 프리츠한센 또한 가구 브랜드로서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더욱 매력적인 콜라보 상대는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프라그먼트를 골랐다는 것은 후지와라 히로시라면 남들이 하지 않는 무언가를 할 것이란 기대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가 작업했던 나이키 LD와플 등에는 더 클래식이라는 문구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클래식의 영역에 있는 제품들에 대한 그의 존중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문구는 이 의자에도 각인되어 있죠. 지금까지 이 의자의 로고가 단순한 로고 플레이로 보이셨나요? 물론 이 콜라보를 바라보는 저의 해석도 그에게는 쓸데없는 헛소리일지도 모릅니다. 프리츠한센의 다츠툴도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이케아 스툴과 전혀 다르지 않겠죠. 하지만 후지와라 히로시의 발자취와 더불어 그가 얼마나 감각적으로 팬들의 마음을 저격하는지를 알면, 그런 그가 왜 다른 의자도 아닌 프리츠한센의 다츠툴을 선택했는지를 알면, 또 프리츠한센은 왜 자사의 150주년 기념 파트너로 프라그먼트를 선택했는지 알면, 이제 이 의자의 로고 플레이가 단순히 유행이나 매출을 위한 로고가 아닌 업계가 하지 않던 시도이자 기존 관념과의 차별화를 노린 작품으로 보여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인식의 변화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바서 X였습니다.